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볼 한국에서 여러 명의 대표감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이수인 선생님 추모음악회를 하고 이제 올해 이제 가을, 이번 달은 가을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 가곡 제로 가을 맞은 우리 가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노래를 부실 분이 원래 전부 24분이셨는데 양해 말씀드릴 것은 명태를 불러주실 한영선님과 사랑하는 그대를 부르신 여왕님께서 코로나 이런 것 등등에서 지금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갑자기 또 그렇게 독감하고 코로나가 많이 퍼진다고 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건강한 분이시지만 더 건강에 유의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부에 맨 끝에 세 번째 장원모님이 부르신 노래가 가을이 와서가 아니라 그대 그리움 강명숙 씨의 황덕식 곡 그대 그리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곡 그러면은 그 국악에서 말하는 가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 가곡이 있고, 그래서 그룹 국악에서 보통 얘기하는 가곡은 우리나라의 정통 가곡으로서 남창 가곡, 여창 가곡. 남창 가곡이 26곡, 여창 가곡이 15곡. 남창 가곡은 상당히 장중하고, 여창 가곡은 상당히 아련하고 애절한 그런 곡을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정통 가곡은 조선시대 때 불러왔던 가곡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노래가 조선시대 때 가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불려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노래 하잖아요. 노래. 노래하는 거는 이거는 가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곡. 그러니까 가곡은 조선시대에 상류층이 부르던 노래. 근데 반주는 관현악으로 합니다. 관현악이라는 거는 옛날에 관현악 하면은 검은고래들과 가야금은 현악이잖아요. 그 검은고하고 가야금하고 그 다음에 대금필 요 네 가지를 반주해서 딱 앉아서 반주자가 뒤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하면 남창가오고 딱 이렇게 가부자 들고 한복 앉아가지고 뭐 이런 노래 시조나 가사같이 이런 노래 그리고 여자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고 지금도 문화재들이 곳곳에서 우리 미녀처럼 상당히 그 활발하게 전시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 저희 나라의 정통 가곡이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원래 가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 정통 가곡하고 우리가 또 부르는 이런 가곡, 이 근대 가곡이라고 저희는 구별을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통칭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대 가곡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독립군가나 또는 교회에서 불렸던 창가라든가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192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그 서양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던 일본 가서 서양음악을 배워간 그 홍남파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 박태진 선생님 이런 분이 봉선화 그다음에 동무생각 이런 곡을 작곡함으로써 그게 우리나라의 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가가 그 서양의 음계를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곡을 부르는 건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다음 이건 음계는 서양의 7음계잖아요. 그 다음에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다 서양 저기 박자고. 우리나라는 무슨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어떤 분이 이어서 하는데 박연포포들로 나리는 부르고 이렇게 리듬이 좀 틀리잖아요. 벌써 서양음악 보면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제 발전해 와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곡이 작곡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음악 근대 가곡은 서양의 가곡과 달리
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그리움, 이별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 또는 그 사랑 이런 거를 우리가 애절한 그 이제 노래하는 어떤 그 정서적인 내면적인 어떤 그러한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곡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 가곡은 어떨까요? 외국 가곡은 7세기에 그레고리안 성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7세기에 그레고리안 성가는 제가 알기로는 7세기에 수도원에서 서양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부르던 성가. 그것도 화음이 없고 멜로디만 있는 거거든요. 아주 청아하고 아주 그런 그 멜로디를 남자들이 부른 노래죠. 남자들이. 예. 근데 그 제가 하나 재밌는 거는 한 50년 전인가 제가 해인사에 새벽 예보를 한번 참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인사 새벽 예보를 하면 해인사는 절이 많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동자승부터 할아버지 성까지 방장승까지 거의 100여 명이 넘는 그 스님이 대법당에 모여가지고 새벽 5시인가부터 예보를 하시거든요. 그 예물가를 이제 불러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제가 그 예물가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때 젊은 20대였는데, 뭐가 딱 생각나냐면, 그레고리안 성가 멜로디가 딱 생각났어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어느 신문에 중앙대학교 근데 교수님이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 저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그 불교의 예불가가,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상당히 멜로디가 유사하다는 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레고리안 성부터 시작해갖고, 바로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서, 그 낭만파로 슈베르트, 그 슈베르트에 의해서 근대적인 가곡이 완성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슈베르트가, 가곡이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의 새로운 가곡풍을 일으켰는데 그때부터 프랑스가 샹송이라는 그런 장르를 떠나서 지금도 샹송이라는 장르가 있지만 가곡이라는 것도 프랑스 사람들이 슈베르트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곡을 적다 그러는데 처음으로 그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가곡을 부르는 말 혹시 뭔지 아세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세 글자인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 글자인데 첫째가 멜로 시작합니다. 멜. 끝에가 디고. 멜로디예요. 멜로디. 멜로디가 이게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베를리오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를리오스는 그 환상교향곡이라는 유명한 곡을 쓰셨잖아요. 여배우를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되게 미쳐가지고 그런 열정적인 곡을 썼는데 처음으로 작곡 슈베르트 가곡집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작곡집을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작곡집에다가 이거를 멜로디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프랑스 가곡은 그때부터 멜로디라고 일단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태리 가곡 있잖아요. 그럼 가곡 한 곡도 이태리 가곡 아닙니까? 물론 독일 가곡이 있지만 가곡 한 곡도 독일 가곡이죠. 사실 독일 가곡. 이태리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깐소네라고 하잖아요. 깐소네는 뭐라 그럴까 미녀하고 약간 유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녀와 가요의 어떤 중간 장르 장르. 예를 들면 오솔레미요. 그 다음에 사파르치아, 그 다음에 꼬렌드라토, 무정한 마음, 그 다음에 그녀에게 내 말 전해주오, 그 유명한 노래도 많지 않습니까? 이태리 그 테너들이 부르는 노래들 이게 전부 깐소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태리 가곡은 깐소네 외에 아리아 안티케라는 게 있고 무지카 다 카메라라고 있대요. 카메라는 방이라는 뜻인데 그 방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이런 부를 수 있는 소품의 성악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태리 가곡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리
시작해서 무라리 만주까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